이번에는 이준석 씨 아시죠? 알죠. 이준석 씨가 있는데 네. 요새 윤핵관 분들하고 네. 지금 맞짱 뜨고 있는데 네.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승률이 누가 이길지 일단은 둘 다 득이 없는 싸움. 윤핵관들은 자기들의 치부가 너무 까발려져서 타격이 많을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말 그대로 그 싸움을 일으키면서 자기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치부도 들춰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없고 득도 없고 진짜 뭐냐면은 득과 실이 치부가 될 수 없는 부분 그냥 막 싸우는 느낌이야. 막 싸우는 느낌이고 이준석 대표는 얻는 게 없을 거야 아마. 얻는 게 없을 것이고 윤핵관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율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가 더 큰 게 있는데 이거를 깔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로 보여요. 더 깔 게 있다? 깔 게 있어요. 근데 이걸 깔게 되면은 파장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자기도 생채기가 크다 보니까 마지막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까지냐 안 까지냐의 차이에서 이게 좀 클 겁니다 아마. 근데 얻는 게 없어요. 득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.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안쓰럽지.